자, 2시 24분입니다. LG화학의 기준입니다. LG화학 지금 76만 3천원. 오늘 그 개장초에 시초가 갭상승이 살짝 나오고, 뭐, 거래량 부분 아주 원활하지는 않지만 요 정도면 탄력적인 흐름 연출될 수 있다. 그런 범위에서 이제 편입의 기준 설정을 하고 쭉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장중에 시장이 밀리면서 LG화학도 밀렸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오늘 그 시초가로 돌리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도 LG화학의 강세는 엄청난 강세로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니케이가 됐든 또 독일이 됐든 대만이 됐든 미국 장이야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열리고 이쪽의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국내 증시의 흐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고점 대비 이제 3.59%뿐이 안 밀려 있습니다. 고점 대비 밀린 것도 없는 상태인데, 결론적으로 LG화학이 다시 돌려져서 신고가의 기준이 형성되는 흐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뭐 이상할 건 없죠. 일본 기준에서 일단은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추세 추가적인 강세 부분, 오늘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 실리고 움직임 주는 거니까 추세적인 강세 부분을 더 기대해봐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월봉의 기준에서도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봉의 기준에서의 그 편입 기준점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전부 이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다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요 꼬리 빼고 목표 주가를 설정하더라도 우리가 설정해 놓은 90만 원 수준까지는 무난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뭐만원 남았어요. 만원 해봐야 1.5%뿐이 더 돼요. 충분한 강세 흐름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번 그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가장 강한 주력으로 놓고 보고 있는 IT 쪽의 기준에서 이렇다 할 아주 제대로 된 시세를 내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업종 대표주의 강세,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 강세, 신고가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 요인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했을 때 LG화학의 일주 월봉을 놓고 보면서 정배율 추세에서 추가적인 편입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77만 6천 원 오늘 고점 넘기면 또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의 강세 흐름을 만끽을 한다. 저기 황금 네바닥주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최고점 놓치면 또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강한 종목의 강한 시장일수록 강한 종목의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윤종두가 아무리 IT를 윤종두 혼자서 좋아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시세가 나오는 쪽은 IT는 IT대로 이제 매집의 기준에서 쭉 잡아 끌고 가는 거고요. 이쪽의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는 아 현대차는 뭐가 무서워요? 어제 기준에 16만 9천 원, 오늘 기준에 또 16만 9천 원. 거기서 미끄러진 게 오늘 얼마나 미끄러졌어? 사실상. 네? 그 1, 2%, 2, 3%, 3, 4%이 등락 범위를 감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업종 대표주군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넷마블 같은 경우가 약보합에 눌려져 있어서 아쉽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또 KB금융이 오늘 좀 조정폭이 심화돼 있어서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일주 저 업종 대표주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최고점의 기준에서 눌린다 할지라도 거래량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잖아요. 마감 때까지는 거래도 실리잖아요. 아니 그냥 뭐 동학개미가 들어올렸나 이거를? 그래서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 속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추가 편입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매매 사인, 문자 사인을 또 보내드릴 수 있을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는 일단 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재편입 기준 설정 범위에서 이제 뭐 65만 원 기준점으로 볼까요? 예를 든다면 매입 단가 기준 설정 범위에서 목표 주가 범위는 80만 원이 아닌 90만 원을 잡습니다. 어차피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그리고 나면은 바로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 달 오버슈팅은 최소 이제 90에서, 최소 범위가 90에서 100만 원 이상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본다, 라고 설정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에서도 편입 가능하다. 무조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이제 현대차 바로 같이 녹음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